이달 말로 다가온 우주항공청 개청에 앞서 경남도가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수도의 미래 비전을 사천에서 발표했습니다.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과 사천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등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계획안도 포함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분담금의 3분의 1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이에 맞춰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개발국이 분담금을 축소하면 비용 부담이 국내로 전가될 수 있어 납품 관계를 맺고 있는 서부경남 산업체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열린 제23회 진주농개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천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돼 아쉬움을 남겼지만 공연과 체험, 교방 문화가 어우러진 향연들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이 근로자들이 지낼 숙소를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을 활용한 계절 근로자 기숙사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 발달장애 가족들이 저마다의 작품 세계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70-80년대 서부경남의 시대상을 기록한 사진전도 지역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문화가 소식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이전도 이에 맞춰 덜 받겠다는 것인데요. 공동개발국의 분담금 잡음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KF-21의 국제 경쟁력과 서부경남 관련 산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남해상공에서 급유막대로 연료를 주입하는 공중급유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 최근에는 극한의 환경에서 항공전자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등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 개발이 카이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두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KF-21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납부기한 8년 연장, 식용유 원료인 팜유로 대납 등 무리한 요구를 이어오며 현재까지 1조 3천억 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합의한 분담금의 3분의 1가량만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발비 1조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관련 제안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후 협의 방향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위 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인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인위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알려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줄이고 자금난 등을 이유로 당초 합의했던 초도 물량 구매 규모까지 줄인다면 KF-21 대당 가격이 높아지면서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 공동개발국가가 해당 전투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초도 양산 물량 대수가 늘어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KF-21의 본격적인 양산과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호재 삼아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대했던 지역의 우주항공산업체들도 이번 협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카이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돼 시작된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상남도가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라는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경남은 4대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우주항공산업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로서 2045년까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7일 사천 곤양면 KB인지니움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우주항공 분야 관계자가 총집결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 진주시를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단체가 대규모 회의장을 꽉 메웠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향후 10년간 집중 투자를 통해 산업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핵심 산업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0년간 2033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우주 항공 분야의 생산액이 5조 원 규모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년간 5배 이상으로 높이겠다. 우주항공 수도가 되기 위한 4대 전략도 공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이 될 각종 시험센터를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우주, 항공,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과 연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신성장 생태계도 조성합니다. 이 같은 핵심 전략은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세계적인 도시가 목표입니다.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선택 그리고 KTX 정평가 노선 확대 등 교통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항공에 특화된 컨벤션 센터의 건립, 특히 무엇보다 교육과 문화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날 행사는 비전 선포식과 함께 관련 기관과 협력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산업계와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한국천문연구원과 KTL 등 산학연 13개 기관은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우주시대의 경남을 연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정책 토론을 가졌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우주항공시대가 열리는 경남.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SCS 강진상입니다. 내후년부터 학폭 가해자들의 교대 지원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2026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따라 전국 10개 교대 모두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지원 과정에서 자격이 배제되거나 부적격 처리됩니다. 진주교대와 부산교대, 서울교대, 경인교대는 학폭의 경중에 상관없이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이 제한되고 부적격 탈락됩니다. 이번 시행 계획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2026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 반영을 의무화했습니다. 교방 문화를 테마로 한 진주의 봄축제, 진주 논개제가 나흘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의암별자 고증 강화와 프로그램 확대, 축제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이 곳곳에 엿보였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이어 우천으로 일부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돼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볕이 미끄럼틀과 초가 지붕 등 시설물 철거가 한창입니다. 진주 농계제가 열렸던 진주성 일원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축제 기간 나흘 동안의 방문객은 총 7만여 명. 주최 측은 핵심 주제인 진주 교방 문화의 고증 강화와 프로그램 규모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암별제의 경우 기존 10폭 글씨 병풍이 8폭 채색 화초도로 교체됐고 무자복식엔 한삼 대신 노란 저고리와 붉은 치마가 반영됐습니다. 진주 건무와 행사 부스 확대 등 축제 규모를 보다 키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좀 음식 먹는 곳이라던가 즐길 거리가 그렇게 풍부해 보이진 않았는데 올해는 확실히 좀 젊은 층들을 위해서 먹을 거리도 되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앞에 보니까 부스도 되게 여러 개가 있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곳곳에 휴식 공간을 배치한 점 등 세심한 배려도 호평받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 건 다름 아닌 날씨. 어린이날 휴일 이틀간 생각보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뮤지컬 의기농계와 수성중군형 교대의식, 먹거리 부스 등 프로그램 다수가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또 축제 글로벌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의암별제 동시통역은 오히려 행사 흐름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천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동시통역 장시간 소요로 다소 행사가 지연된 게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추후 자막 대체 등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교방문화 전파와 축제 글로벌화를 위한 흔적이 곳곳에 엿보인 제23회 진주 농계제. 공연과 체험, 교방문화가 어우러진 향연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프로그램 진행상 과제도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축제 평가를 거쳐 매년 축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시상식과 보고회가 7일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체험관 설계공모에 모두 12개 업체가 작품을 접수해 이 중 당선작인 한옥의 멋에 현대의 편의를 더하다를 포함한 최종 5개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은 진주성과 천정동 일원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문화체험과 함께 힐링 숙박시설을 갖추게 되며 총 159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 개관될 예정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 농어업인들. 하지만 근로자들이 지낼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계절 근로자 기숙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법무부가 지역 내 필요 인력을 파악해 인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그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상반기 기준 12,000여 명이 전국에 배정됐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4만 9천여 명이 일손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건 일손뿐만이 아닙니다. 도심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탓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식 해결이 농어업인들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함양에선 지난 4월 계절 근로자 기숙사를 개소해 운영에 나섰는데 이 같은 시설 건립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도 입국하는 계절 근로자에 비해 지역 내 수용 가능한 인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숙사 건립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숙사 건립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 내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2023년 말 경남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69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밖에 소수의 지자체 공무원이 수십에서 수백 명의 계절 근로자 관리를 맡고 있는 점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와 관리 시스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함양뿐만 아니라 하동과 산청 등에서도 계절 근로자 숙소 건립을 추진 중인 상황. 계절 근로자 제도 안착을 위한 정주 기반 시설 마련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함양 지역 시민단체가 7일 기울어짐 사고가 발생했던 대봉산 휴양밸리 짚라인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함양 난개발대책위원회는 함양군이 짚라인 설계 당시 상고대 등 기상 악화에 대해 대응 설계하지 않았고 통기둥이 아닌 용접한 기둥을 세우는 등 부실 시공을 자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함양군의 짚라인 건설 계획과 시공, 감리, 관리 감독을 맡았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모든 짚라인의 전면 폐쇄,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산청군이 2024 경남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문화와 관광, 역사, 생태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산청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6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 캐릭터 산넘어 친구들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등 캐릭터 관광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함양 서상초등학교가 올해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함양 서상초등 3개소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이주를 유도하는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함양 서상초는 아동 연극을 포함한 특색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인근에는 임대주택 건립과 통학로 정비, 빈집 정비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지자체, 교육청이 각 5억 원씩 한 개소당 1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의 70%가량을 지원합니다. 한편 시행 5년 차인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는 지금까지 58가구 251명의 이주 성과를 냈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가 하동공원에 조성된 차밭에서 올해 첫 찻잎을 수확했습니다. 처음으로 수확한 찻잎 50kg은 홍차로 만들어 춘천 남이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녹차연구소는 2020년부터 남이섬 티하우스에서 하동 홍차가 판매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정동면 주민자치회가 7일 사천강변 꽃길 조성사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산책로변에 황화 코스모스 꽃씨를 파종했습니다. 자치회 측은 사천강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사천강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상반기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이번 채용을 통해 정규직과 무기사업직 임용 후보자 등 모두 42명을 모집합니다. 특히 전기전자기계계열 연구직 3명을 경남 울산 지역 학교 졸업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입사 지원은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천 지역 발달장애 가족들이 저마다의 작품 3개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70-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전도 지역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룡들. 선명한 색채와 장난기 가득한 그림체가 왁자지껄 소란스러운 듯한 모습을 더 부각시켜줍니다. 국내 프로야구 구단 NC 다이노스의 마스코트 단디와 세리를 표현한 캐릭터도 보입니다. 공룡 다이노스의 야구 선수인 단디와 세리가 있어요. 야구 영웅이 된 단디가 야구 배트를 달고 휙 날아가네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활동을 시작했던 여성 화가 모제스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안나메리 로버트슨의 그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푸른 물소리, 동물소리, 바람소리까지 평안한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마을을 그려보았습니다.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사천지역 가족들이 모여 각자의 작품 세계를 펼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천지역에 있는 발달장애가 있는 그 성인기, 아동기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는 게 조금 유의미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브레이브 소울즈 특별전 우리 함께 봄은 사천 리갤러리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 1970년대 단성 장날에 찍힌 한 장의 사진. 팔기 위해 내놓은 소쿠리와 빨래판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자를 쓴 어르신은 찾는 손님이 없는지 눈을 감은 채 쪽잠에 빠져든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진주 디벼리가 물에 잠겨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색이 없는 흑백의 장면들은 오히려 과거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듯합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 시대상을 녹여낸 마상철 작가의 흑백 사진을 모은 그때 그 모습 사진전은 오는 17일까지 진주 너우니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극단이 진주를 찾습니다. 재벌과 부모 사이의 정략 결혼 약속과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려는 하인 스카팽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이야기. 프랑스 천재극 작가 몰리에르의 원작을 기반으로 한 공연 스카팽이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공연은 오는 24일과 25일 예정돼 있으며 유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허준원입니다.
7일 오전 10시 10분쯤 사천시 서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당시 집에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주택 한 동과 가재 도구 등이 탔습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이 10대 트로트 가수와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의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 1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재범 위험이 크고 중한 형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2단독은 지난해 하동에서 길을 걷던 11살 초등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명령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양봉농가에서는 유밀기 봉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유밀기에는 분봉열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한번 분봉열을 일으킨 봉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활동력이 감퇴해서 수밀력이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때문에 먹이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는 등 봉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10도, 산청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와 부산, 제주는 오전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9도, 광주 1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빗방울 떨어지다가 오후부터 맑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시각은 밤 9시 28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5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오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 오름세를 보이며 따스하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